저 여기는 백학 출판사인데요. 실례지만 박 선생님하고 어떻게 되시죠? 아, 저 제가 장인입니다. 아, 예.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력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박 선생님 지금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시죠? 아, 요즘 좀 놀고 있는데요. 네? 아니, 언제 그만두셨어요? 아, 언제는 벌써 한 1년 노는데. 네? 그게 정말입니까? 아, 정말이지 그럼 거짓말해요. 아, 참. 어, 범석이냐? 야, 임마. 너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야, 내가 입 조심하라 그랬지. 출판사에서 지금 너 놀고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 야. 뭐?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니네 집에 전화했는데 니네 장인이 그랬댄다. 1년째 놀고 있다고. 뭐? 하여튼 지금 사장이 거짓말했다고 번역 맡기는 거 다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출판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너 벌써 알았네? 아니, 나는 말이야. 자,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출판사에 물어보면 저 학원에 나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알아. 근데 내 것만 깜빡해서 그래. 야, 미안해. 자, 이러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짜. 오지명? 응. 아, 왜 있잖아. 지명이라고 저기, 오헐랭이라고 헐랭헐랭 오헐랭 그랬잖아. 오헐랭이요? 아, 저... 혹시 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제가 조금 왜 못 나가지고 그 왜 저 오락 시간에 나가지고서 저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응? 저 닭다리 짚고 삐약삐약 뭐 닭다리 짚고 삐약삐약 그것만 하고 그랬잖아요. 아, 아 오지명!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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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양반은 사회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이냐 망치고 다니고 다니냐 여기야 여기야 여보, 아빠. 아니, 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연기 어디 있냐? 방에 있어요. 왜요? 응, 그래? 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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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 저 자니? 아, 왜 그러세요? 응, 저기 내가 저기 황성복이 그 사람하고 내 전화를 했다. 네? 저 내일 만나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너도 같이 나가. 내가 네 얘기 해놨어요. 아니, 억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너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응? 너 같이 나가는 거야. 응? 영기야, 내 말이야. 어젠 진짜 너한테 내 미안했어. 사과할게. 응? 자,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됐어. 저요, 제가 어저께 화낸 거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됐어. 자, 여러분, 저 직원 장인어른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내일 원장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 아주 진짜 그러지. 아, 정말 잘 됐다, 아지? 아빠, 고마워요. 아, 형부 이번에 진짜 자리 맡으시겠다. 만나봐야 하는 거지, 뭐. 제가 받을게요. 그래. 아빠 전화요. 학원이라는데. 그래? 예? 아니, 언제요? 이거 예예 그 약도가 어디쯤 됩니까? 잘 왜요? 이제 무슨 일인데요? 아 그 저 황성복의 부친 어른이 돌아가셨대. 에? 아 이거 어쩌나 이거. 저 장인어른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주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뭐? 아 이게 가가지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얼굴도 보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성복이. 누구요? 나 저 지명이야. 헐랭이. 어? 지명이 그러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아유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 아유 저 어쨌거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네. 저기 내 사위네. 응? 저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와줄 줄은 정말 몰랐네. 저기 조금 이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추모 기도식이 있을 텐데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예. 뭐.
여기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디 고인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인을 사랑했던 가족들이 슬픔에 젖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충만할 수 있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들이 고인의 생전 뜻대로 가족 간에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기에 고인이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온장에 감사하는 많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도 고인에게 받았던 사랑의 마음이 다른 형제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나한테 미안해. 응? 몰라요, 씨. 아, 그 코딱지 후배님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아, 용기야.